안녕하세요. 더벤에서 HIV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자 장 전에 나왔고요. 제목은 원 프로덕트 한 개를 M&A로 활로를 찾았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HIV는 M&A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의 이제 성장 과정 등을 보면은 앞으로의 위기에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서도 보듯이 리버세란이 하나, 원 프로덕트의 한계가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도 역시 M&A로 활로를 찾았다라는 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셀부터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그 진양공 회장 은행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컨설팅 업계를 거친 다음에 이거 내가 컨설팅 해주다 보니까 이거 그냥 내가 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M&A로 자신이 직접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분을 어떻게 이제 획득해 가는지를 이제 보면요. 그 동생이 있습니다. 진양우 전 하이셀 부사장이 있는데요. 그 하이셀이 사채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60억 원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주주 배정이 아니라 일반 공모였기 때문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주주 배정이면 이제 각자 가진 지분만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분은 이제 변경이 되지 않겠지만은 물론 이제 초과 청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공모를 해가지고 13.62%를 취득했는데 일단 하나씩 보면요, 4월 17일에 최대 주주 변경이 나왔죠. 그래서 이전에는 라이트하우스 에셋이 4.77%로 최대 주주명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게 변경 후에는 진양우 외 2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유 비율이 아까 기사에서 봤듯이 13.62%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하이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름이 브레인 콘텐츠로 이제 바뀐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도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공모 증자를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참여 최대 주주가 됐고요. 변경 일자는 4월 17일로 이제 되었습니다. 이 변경 일자, 최대 주주 변경된 일자가 4월 17일 이유는 이때가 바로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금 납입이라는 것은 뭐냐? 납입은 이제 돈을 넣는다는 건 알겠죠? 주는 이제 뭐 그루주, 근본주. 저 주가 바로 이제 주식을 말할 때 쓰는 주식입니다. 그루주, 뭐 근본주 이런 건데 주식회사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이제 주금 납입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을 받기 위해 해당하는 금전을 출자하는 일.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돈을 넣는 거죠. 요걸 이제 주금 납입이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금 납입을 해가지고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은 1년간 증권예탁 결제원에서 자진 보호 예수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보호 예수가 되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13.61가 이제 누구누구가 구성되어 있냐. 여기 외 2인이라고 하니까 총 3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기를 제가 가져왔는데 같이 보면요. 다 이제 일반 공모 유상증자 참여로 3명이 나왔습니다. 진양호,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연아, 이영미 이렇게 있는데 그 이연아는 이제 그 HF에서도 본적 있죠. 그래서 이제 지분율을 이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9.17이랑 3.82, 그다음에 0.63. 더하면은 13.62가 나오죠. 그래서 13.62가 맞아 떨어진 걸알 수가 있겠고요. 전에는 라이트하우스 에셋이 최대주주였는데 지금 이렇게 3명 합쳐가지고 이제 최대주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공시를 보면은 이제 3월 6일자 유상증자 결정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유상증자 결정, 요거는 이제 최종 문서는 아닙니다. 최종 문서는 4월 4일자로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여기서 이걸로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정이 있었는데 이제 신주 발행가액이 이제 더 떨어져 있습니다. 611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3월 6일자로 가보면요, 그 신주 발행가액이 782원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떨어져서 600원까지 내려갔다는 건데, 일단 여기 모집 예정가액 산정표를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일자가 2월 6일로 적혀 있죠. 요 2월 6일로 적혀 있는 이유는요, 요게 3월 6일자에 나왔잖아요. 3, 5, 1. 요거 구하는 게 ABC 중에 가장 높은 가액을 바로 그 모집 예정가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여기 숫자가 있죠. 그래서 782원이 지금 여기 있는 782원으로 결정이 된 건데, 요거를 이제 구하는 게 바로 여기 보면은 1개월 있습니다. 1개월이니까 3월 6일, 3월 5일부터 보면은 2월 6일이 1개월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그 계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1개월은 요게 이제 그 거래일, 주말 같은 날은 이제 빼고 그냥 한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데 쉬고 있는 날들, 여기는 이제 뭐 구정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한 달치에서 911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이제 거래량 가중 평균했을 때는 977원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이면은 뭐 대략 요 정도쯤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 일 종가가 이제 905원. 그래서 ABC 중에서 가장 높은 가액이 기준 주가가 됩니다. 977원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이 977원으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요거가 지금 기준 주가가 되어온 겁니다. 기준 주가에서 할인율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20% 하고, HIV도 이번에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 할때20%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977원에 20%. 자,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하면요, 할인하면 0.8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977 곱하기 0.8을 하면은
781원인데 되는데 요게 반올림해서 782원이 그 요게 모집 예정가에 방금 우리가 계산한 게 기준 주가 1 마이너스 할인율을 한 겁니다. 1원 미만은 이제 절상을 했으니까 782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조건이 있죠. 액면 가액보다 낮은 경우는 액면 가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782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액면 가액이 지금 500원이니까 요거보다 높죠. 그래서 782원을 대고 만약에 액면 가액이 만약에 요게 이제 400 얼마였다. 그러면은 50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고 처음에 3월 6일자에는 782원으로 되었는데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 변경이 되면서 611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 여기 기준으로 해서 다 계산해 보니까 조금씩 내려갔죠. 그래서 712원으로 이제 내려온 거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서 그 운영 자금이 350억 원 정도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를 주식으로 받느냐? 여기 밑에 있죠. 주식으로 받는 게 이제 5,800만 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대 주주 변경할 때 얼마를 이제 했냐? 그 1,000만 주였죠. 그래서 5,000만 주에서 1,000만 주 하면 한 6분의 1 정도를 받아간 거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받은 건 아니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기사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진양우 외 두 명이 그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3.62%를 이제 취득했는데 요 유상증자는 360억 원 규모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360억 원이 적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한 거고 여기 그 전에는 더 높았죠. 그 여기 이제 400억 원이었고 처음에 나왔을 때를 이제 또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460억 원이었는데 요게 이제 그 100억 원 정도가 깎였습니다. 가격이 이제 내려가면서 그 100억 원 정도 깎여서 이제 60억 원. 그래서 이때 그 진양우 쪽이 그 최대주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이셀이.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주가를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여기가 이제 그 시점인데요. 여기가 이제 2008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2008년 3월이었으니까 3월 6일이면은 요기쯤 요기에서 이제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고 개파락으로 시가가 마이너스 12%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상하한가가 15%로 바꾼 게 사실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상한가 막 연속으로 치고 막 많이 했었죠. 여기 보면은 또 여기도 15% 이렇게 상한가 여러 번 친 적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죠. 하루 변동폭이. 어쨌든 이제 3월 6일에 유상증자 결정 나오고서 일반 공모를 했죠. 그 다음에 개파락이 12%가 되었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10%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4월 17일에 나왔죠. 여기가 이제 4월 2일이니까 가면 이제 4월 17일쯤에 나오겠죠.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4월 17일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지금 여기 680원대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올랐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계속 하한가를 한번 두 번 맞았습니다. 세 번 땅땅땅 맞으니까 거의 이제 400원까지 이제 절반 그러니까 유상증자 들어온 가격에서 절반이 이제 빠졌습니다. 거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주가들을 이제 보면은 다시 또 회복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요게 지금 HLB의 역사의 이제 초창기라는 거죠. 하이셀에서 그 HLB로 이제 그다음 여기 나중에 또 진영관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HLB로 넘어가고 뭐 리버세라니 엘레바 다 연결이 되는 것까지 한번 또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원 프로덕트 한 개를 M&A로 활로 찾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하이셀로부터 시작된 M&A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하이셀을 이제 인수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진양우 그러니까 동생이죠. 동생이 13.62%를 취득하는 그 공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양고 회장의 제 3자 배정 유증 들어오는 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